반의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어떻게 시술을 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의 공포증인데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반의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꼭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보통 반의 공포증이라고 하시면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보기만 해도 또는 여기 자극이 들어와도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막 어지러워하시고 심할 때는 기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바늘이나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되게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술이라든지 이런 치료 자체에 있어가지고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세요.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거안 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 나는 이게 허리 통증도 너무 심하고 또는 목이나 손저리 뭐 이런 부위가 되게 증상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 마디마디에서는 그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미리 이제 또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이 보통 저희 병원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한라인으로 이렇게 전화 오는 내용 중에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마취에 대한 문의가 되는데요. 이 수면 마취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반의 공포증이 되게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꼬리뼈 척추 내시경 이런 치료를 할때 또는 마디필이라고 해가지고 어깨나 무릎 관절염이나 힘줄염 이런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할때 수면 마취를 미리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하면서 이제 완전히 수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 반의 공포증, 주사 공포증 있는 환자분들이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 시술도 잘 받으시고 가지고 있던 목걸이 통증도 회복이 잘 되고 하는 경우가 뭐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혹시 내가 반의 공포증 있고 주사 공포증이 있다. 또는 예전에 뭐 목걸이 시술을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꼭 저희 병원에 뭐이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잘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